반도체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요. 디스플레이는요, 아무리 높게 쳐줘도 진입장벽이 반도체의 3분의 1도 안 되고, 제2의 삼성전자는 항상 삼성전자보다는 못하더라는 것이, 제2의 삼성전자 투자할 바에는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요, 미국의 이매진이라는 회사를 2,9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AR, VR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뭘로 이제 이것을 증착을 하려고 했냐면 FMM으로 증착을 하려고 했어요. FMM. 근데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있잖아요, DMP에서 독점 이렇게 납품을 받는 FMM의 크기 사이즈가 뭐냐면 20마이크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 이게 이제 AR, VR에 적용하는 FMM을 만들려면 3마이크로입니다. 3마이크로. 3마이크로에서 뭐 3000ppi, 4000ppi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매진을 2,900억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000ppi, 4000ppi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만드냐? 이제 그 FMM으로 여기는 안 되니까 그냥 실리콘,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기판처럼 있잖아요. 실리콘 기판에다가, 그러니까 반도체를 해서 얼른 말하면 노광을 하듯이 반도체 방식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FMM은 세정을 해서 또 쓰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딱 한 번뿐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 된다면 모르는데 많은 방식들이 돼도 잘 안 되고 앞으로는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매진이 하고 있는 섀도우 마스크 부분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아마 인수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는 또 AR, VR 시장이 열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때 AR, VR 시대가 열릴 때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거군요. 예, 예. 아,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꼭 그 휴대폰만, 아니 뭐야 그 지금 현재 그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휴대폰이 삼성전자가 진짜로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떤 남들하고 차별화되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부터 차별화되면은, 네, 충분히 차별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 반도체 삼성전자 이게 지금 400조 거의 500조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막 1000조도 갈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런 것까지는 상상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현재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를 주도하기에는, 네, 세계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또 그 인력들이 그냥 중국에 막 기술 유출을 하는 수준이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수율만 개선된다면 일단 여기서 저기서 뭔가 발주를 해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게 되면 반도체는 그 수주 받을 때마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처음 엔비디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뭐 한 가지씩의 그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호재들이 작동해서 올라가는 초기 단계인데 그 종목을 가지고 뭐 500조가 가냐 몇 조가 가냐 이런 것은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제는 기술적 분석에서 보면서 있잖아요. 어디가 기술적 분석에서 고점이면 그냥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데, 그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방송했을 때 한 말이 있을 거예요. 주식은 고점이다 싶으면 한 2년 조정한다. 아, 맞아요. 고점에서 딱 떨어지면 아 내일 반등하겠지. 대부분 2년 조정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2년 조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상승했어요. 어떤 파동이 나올까요? 이 옛날에는 있잖아요, 상승 파동 2년, 하락 파동 2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4년 파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승 파동 한 반년, 1년. 그리고 조정 파동 2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정은 길게 하는 사람 정말 어렵게 만들고
상승판은 짧게 나오는 반면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상승파가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그 오랜 기간 조정받다 이제 반등하는데 벌써 고점 논리를 찾으면 그건 좀 투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TSMC도 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D램에 있잖아요. D램하고 랜드프레시에 재고가 어떻게 소진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을 수 있는 소지는 뭐냐면 뭐 이런 많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반도체 가격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 있잖아요. 2분기에 실적 발표할 때 재고 자산이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를 보면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크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도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2차 전지도 그러면 2년을 가는 거예요? 2차 전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차트를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보시면 그 예전에도 제가 맨 처음에 나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 뭐가 핵심이냐면요. 보조지표가 25 이하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합니다. 25 이하로만 안 들어간다면 다시 굉장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쭉 올랐습니다. 25가 25일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 보조지표에 심리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쭉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5 이하를 거의 일주일, 2주일 갔어요. 그러니까 25 이하로 일주일을 갔다. 그러면 그 다음은 파동이 폭락 파동이 나온다. 이런 개념을 약간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반등을 하는데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고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러분들 CFD 매도 매수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진짜 그것을 움직이는 세력은 주식을 매도 칠 때 CFD 매수를 넣어놓고 칩니다. 그럼 CFD 매매는 누가 대응을 합니까? 외국계에서 대응을 하니까 다 외국인 매수로 잡혀요. 그리고 그 CFD 매매를 대행 매매해주는 데는 한국의 한 3개 증권사가 대행 매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개인이 팔았냐, 외국이 샀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약 2차 전지가 막 여기서 한 2배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2배 간다는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제 경험을 여기다 플러스 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한 1, 2주일 동안 음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반등을 했어요. 이게 정말 2배를 가더라도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락을 시킨다고 만약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매도가 시작이 될까요?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그럼 CFD 매수를 했던 외국계는 이거 이익나냐 손해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계속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쳐서 이미 이익이 엄청나게 극대화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때려버린다고 해서 뭐 이익이고 손해가 어디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락시킬 필요도 없이 슬슬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반대 매매가 점점 누적이 돼갖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한꺼번에 반대 매매가 그냥 로스컷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동에서 대세 상승으로 가냐가 보통 저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봐보세요. 15년 전에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5만 원대였습니다. 15년 전에. 그때는 지금 2차 전지가 뭐 전기차가 세상을 덮어버릴 것처럼 LCD가, 아니 뭐 디스플레이가 세상을 덮어버린 만큼 똑같은 이런 세상 주식 투자 이야기가 있었고 분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16,000원 정도 합니다. 그것의 차이는 뭐냐. 근데 삼성전자가 2년 떨어졌다가 이게 떨어진 것 같으면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액면 분할해갖고 이상 급등해갖고 그걸 조정을 좀 받은 것이지
삼성전자는 거의 조정 없이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뭐 어디에서 그것이 귀결이 되냐면 진입장벽에서 귀결이 됩니다. 어떤 진입장벽이 있냐. 네. 그러면 우리 2차 전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진입장벽이 디스플레이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많은 분들은 좋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높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도체에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요. 아무리 높게 쳐줘도 진입장벽이 반도체의 3분의 1도 안 되고요. 제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2차 전지는요. 디스플레이보다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첫째는 디스플레이보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하고 디스플레이, 이건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지금 영업 마진이 막 대량으로 생산을 한다는데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한번 이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지금 현재 제2의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제2의 삼성전자처럼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 있었죠. 제2의 삼성전자를 세상에다 유행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유행시켰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이버 애널리스트 단할 기준 매출 전국 1위를 할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무엇으로 1위를 했냐면 제2의 삼성전자라는 타이틀로 분석을 해서 그 사이버 애널리스트 매출 1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분석을 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2의 삼성전자는 항상 삼성전자보다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제2의 삼성전자 투자할 바에는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2의 삼성전자라고 뭐 꿈꾸지 않고 차라리 삼성전자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네. 요즘 그런 그 시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제2의 삼성전자를 찾았는데 나는 왜 주식으로 손해를 봤을까? 그런 이야기가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저 결론을 얻었을까요? 자본총계 논리로 결론을 얻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본총계를 분석을 해서 제가 500만 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해 전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했는데 2차전지 종목이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차전지 주가의 어떤 만약 기준점을 제시한다면 뭐 에코프로비엠이냐 에코프론이 막 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LG화학의 주가에 그니까 어떻게 되느냐가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화학 개인전사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또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나름대로 좋은 것은 다 LG화학에서 납품을 받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2차전지가 일정 부분은 있잖아요. 석유 정제시설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잖아요. 원유를 정제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주가가 다 하락,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정제시설의 그 마진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과잉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설 투자를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면 전기차 주식 오를까요? 유가 그럼 유가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가격이. 그러니까 정제 마진도 네.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 쪽에 매출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LG 화학 매출을 보면요, 1분기에 작년도 1분기에 예, 11조 5천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1분기에 14조 4천억이었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어쩌냐면 작년도 1분기에 1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에 7,900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은 한 30% 늘었는데 거꾸로 영업이익은 30% 줄었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영업 마진이 급전 직하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2차전지 하면 다 LG화학 이야기하는데 주식은 절대 안 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오를까요? 그 영업이익이 그렇게 좀 적은 거는 재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투자를 많이 해서 영업이익률이 줄잖아요. 그럼 재투자를 다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 끝나면요.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면 또 투자금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 영업이익률이 한 30% 15% 확보되지 않는 상태 3% 4%에 대해서 뭐 재투자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무슨 성장성을 가지고 그 철강이지. 철강이 얼마나 그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그 망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5% 미만의 순도 있잖아요. 그걸로 철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2% 미만의 순도로 망간으로 철강을 만들어 갖고 압연을 하면요, 자연 상태에서 깨져버려요. 그것을 깨지지 않게 세계 최초로 만든 데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2차 전지 있잖아요. 2차 전지는 최대한 한번 충전해서 많이 가야 차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 외부 철강에다 그걸 적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도 그 견뎌야 되고 하니까. 네. 얇으면서. 그러면 그 철강 산업은 뭐 진입장벽이 낮아서 철강 산업이겠습니까? 다들 그 정도의 진입장벽은 있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있잖아요. 자본총계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네. 자본총계가 몇 조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61조입니다. 네. 시가총액은 정확하게 분석 안 해봤는데 한 70조 됩니다. 네. 그럼 61조하고 시총하고 비슷비슷하죠? 네. 삼성전자는 자본총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훨씬 클 것 같은데요. 350조입니다. 아. 360조인가? 360조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죠. 네. 그럼 뭐 아무리 뭐 그래봐야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코프로가 지금 자본총계가 얼마일까요? 1조 5천억입니다. 아.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지금 현재 자본총계가 1조 5천억.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자본총계가 2조 9천억. 시가총액이 14조. 그래도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자본총계가 1조 5천억. 지금 시가총액이 22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5.3%인가 기다 그랬죠. 네. 7. 몇 프로에서. 포스코 최초엠의 자본총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 여기는 2조 7천억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25조. 지금 이제 올라서 더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LNF 자본총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LNF 자본총계가 1조 2천억. 네.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0조. 와, 뭐 그냥 엄청 차이 나네요. 반도체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코스모 신소재 자본총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억. 500억. 시총은 5조 4천억. 와, 어마어마하네요. 20배네요, 여기는. 그러면 대주전자재료는 자본총계 얼마인지 아십니까? 1180억. 시총은 얼마요? 1조 4천억. 그 다음에. 다 10배, 20배네요. 그 다음에 그 나노신소재 있잖아요. 네. 거기가 아마 시가, 자본총계가 그러니까 2천억 정도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자본총계가 회사 규모예요. 네. 자본총계가 커야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자본총계가 없어. 빈털털인데 시가총액은 10배씩 가 있어. 이거는 그러면 다 빚내갖고 시설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무리 떼돈을 벌어도 빚내갖고 막 시설 투자를 했는데 돈 잘 버는 회사 봤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출액이 1조 1천억인데 지금 1분기 있잖아요. 1조 1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입니다. LNF는 지금 현재 1분기 매출액이 1조 3천억인데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400억입니다. 그러면 자본총계 논리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 말. 그러면 중국보다 지금 현재 그 뭐 여기가 뭐 기술이 좋다고 확신할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으로는 있잖아요. 하이니켈로 뭐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울트라 하이니켈. 그러면 앞으로는 뭘로 이제 주행거리를 높이려고 할까요? 요즘에 보니까 뭐 음극재 쪽. 음극재 쪽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네. 높이려고 하죠. 네. 그런데 포르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투자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한 번 충전하면 1300km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회사 포르쉐가 투자한 회사 중에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있냐면요. 실리콘 음극재를 해서 하는 그룹 14테크놀리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예, 주행거리가 1300km입니다. 예? 네, 엄청 포스에서 투자한 직접 투자해서 하는 데가. 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빌게이츠하고 BMW가 투자한 데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있잖아요. 미국의 스타트업인 아워넥스트 에너지라고 온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한 번 충전해서 1000에서 1200km를 가려고 하는데 뭐냐면 이것은 LFP 배터리입니다. 아, 진짜요? LFP 배터리인데 750km는 어떻게 하냐? 하이 망가났습니다. 아. 그러면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투자의 귀지 아닙니까? 네. 그 하이 망가을 써서 하고 250km는 LFP 배터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이 망가을 쓴다고 해서 700km가 나오겠습니까? 응급제의 어떤 조합이 있는 거죠. 응급제의 성능을 높이는 거죠. 뭔가 아니, 뭔지는 모르는데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머스크가 지금 중국만 보냈지 않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중국의 상하이에 가요. 대규모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불편한 것 같지만요. 미국은요, 자국의 이익에는 반하지 않는 행동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역 거래량은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러시아에서 있잖아요. 중국으로 있잖아요. 원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원유 누가 사가겠어요? 미국에서 엄청 사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일본하고 막 러시아하고 엄청 싸우는 것 같죠. 러시아에서 원유를 엄청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뭐 어떤 뭐 이렇게 예. 자국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도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국에 있잖아요. 전기차 비아디인가요? 거기에서 만든 차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주식이요. 지금 주봉 차트에서 최저점입니다. CATL. 지금 주봉 차트에서 완전 저점입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왜 아니 우리보다 한 10분의 1도 모자란다고 합시다. 그래서 전기차 중국에서 타고 세계가 알아주면 되잖아. 거기는 왜 계속 주가가 바닥으로 하락하다가 겨우 하루 이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막 여기에서 막 10배 가야만 그럼 맞는다는 논리가 과연 CATL이나 비아디에서 BYD에서 찾을 수,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중국 전기차 쪽은 왜 이렇게 낮은 거죠? 1차적으로 이제 거기 이제 보조금을 없앴어요. 그런데 그 2차 전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소도 나 깜짝 놀랐어요. AEM 방식이 있잖아요. PEM 방식하고 또 뭔 방식인데 그 장점을 따갖고 하는 것이 AEM 방식의 수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AEM 방식의 수소를 만드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ST를 분석하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그 국책 과제에 그 수소를 만드는 담당하는 것은 ST고, 수소 탱크를 만드는 것은 GTC거든요. 근데 그 국책과제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심야전력으로 수소를 만든다는 거예요. 심야전력으로.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원전수소 그러잖아요. 원전 전기 남는 걸로 수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수소에너지하고. 여러분들 E-Fuel이라고 아시죠? 네. E-Fuel이 뭔지 아십니까? E-Fuel은 뭐냐면요. 그린 수소에다가 저 공기 중에 있는 CO2하고 질소를 혼합해서 만드는 것이 E-Fuel입니다. 근데 독일 같은 데서는요, 이미 무슨 화력발전이다, 뭐 이런 데, 뭐 제초소다 이런 데 있잖아요. 그 굴 뚝에다가 전부 CO2를 포집하는 장치를 만들어갖고, 그것을 어디에다 매장을 시키냐면, 지하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자, 지하 깊숙이에다 압력으로 밀어넣어갖고, 그걸 저장해버려갖고, 탄소 배출권을 얼마나 하면 팔아서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 CO2 포집하겠습니까? 이미 막 포집되는 CO2가 엄청 많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그 그린 수소를 하는 데 있잖아요. 블루 수소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kg을 그린 수소를 만드는데 3달러씩 보조금을 줍니다. 네. 그러면 그린 수소하고 분리 수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형 트럭이나 버스나 뭐
뭐 전기차는 어찌 됐든 간에 예, 보면은 전기차는 장점이 많습니다. 전기로 가는 것이 소음도 그렇고 또 전기차가 무게가 한 400kg 정도 더 나가는데 전기차라고 하는 게 무게가 많이 나면 쫙 깔리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승차감이 엄청 좋은가 봐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수소차나 이런 것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e-fuel의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e-fuel이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끔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독일이 주장해서 이제 그 사용하게 됐는데, 앞으로 내연기관 차가 그대로 상당히 많은 퍼센트는 내연기관 차로 간다는 거죠. 그대로 남는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게 지금 현재 이라크하고 러시아, 아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 미국에서는 유가나 가스에 엄청난 이익이 오는 거 아니겠냐고. 셰일가스 팔고 하는 부분인데. 또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 편을 듭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계속 탄소 제로를 해갖고 전기차로 가버리고 뭐 내연기관 차 못 쓰게 하는데 그러면 사우디는 어디다 기름 팔아서 먹고 살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끝나면 그럼 전후 복구 뭘로 합니까? 양쪽 나라에서 다 기름 파갖고 팔아갖고 뭔 자원 팔아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원조도 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날수록 유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급락하면 전기차 팔리는 속도가 예전하고 똑같냐 거냐?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연기관 차 그 e-fuel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그 생산 속도가 빨라지면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아, 온 지구가 다 전기차로 덮어볼 것이다 해서 아니다. 이제는 내연기관차가 그대로 간다. 또 수소가 일정 부분 감당한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 2차전지를 들으시는 시청자님들 되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2차전지를 또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의 정보와 또 그렇지 않은 정보 이 두 가지를 놓고 뭔가 전문적인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주식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90% 정도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보는 게 맞아요. 10% 정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90% 그 부정이 어떻게 긍정으로 돌아설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야 일치 않는 투자라는 그러죠. 그런데 90%를 긍정을 해놓고 10%를 부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 은국제 회사가 이 회사뿐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올라간다 해봐요. 은국제가 어떻게 바꿔진다고요?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바꿔지면 산업 전반이 바꿔져 버린 거 아닙니까? 네. 흑연 음극재가 있잖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십몇 프로예요. 네. 그러면 십몇 프로 그거 갖고 뭔 돈을 봅니까? 안 그래요? 네. 첫째는 생각해봐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 그리고 누구나 투자를 해. 어디나 투자를 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참 기분 나쁘겠지만 어떻게 보면 막 그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좋은데 왜 미국에서는 직접 투자 안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일단 주식은요 이유야 어떻든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조금 해서 긍정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이 90%다. 저는 그건 아예 안 믿습니다. 그걸 보고 듣기는 해도. 네. 그럼 2차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이 유망하다고 보시는 건가요?